반장님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? 아, 닭가슴살이요. 닭가슴살. 3팩 정도 모아 넣어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. 무슨 맛이에요? 그냥 매콤한 양념 치킨 맛도 있고 간장 맛도 있고 훈제 맛도 있고. 제 치킨을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때 치킨을 못 먹잖아요. 그렇죠. 또 고기 팔아서. 아, 배고프면 막 밀가루도 엄청 땡기지만 고기도 엄청 땡겨요. 근데 이거 한 3팩 정도 먹으면 그게 딱 눌려요. 근데 이게 닭가슴살 저는 별로 싫어하는 게 퍽퍽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. 이게 저는 되게 부드러워요. 막 퍽퍽한 첫 번째로 닭가슴살이 퍽퍽하면 못 먹어요. 맛없어도 못 먹어요.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건 있어요. 나트륨이 조금 올라가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런저런 양념 없이 그냥 부드러운 닭가슴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이제 호불호가 있으니까. 결국에는 먹을만 해요. 지금 다이어트 한지 한 2주 차인데 계속 먹고 있고 체중은 한 1.5kg 정도 빠졌고. 어? 많이 빠지셨네요? 네, 2주 가까이. 뭐 아직 적응 기간이니까. 식단 조절하고 탄수화물 낮추고. 탄수화물도 빵인데 통밀빵이야. 통밀. 우와. 국내산 통밀이 한 70%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제육수가 20%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. 오, 신기해요. 통밀빵은 처음 봐요. 그러니까 첫 번째 통밀이 왜 좋으냐면 얘네들의 뭐 그냥 그런 게 있어요. 소화가 일반 하얀 밀가루는 되게 빨리 돼. 되게 빨리 되고 혈당도 확 올리고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. 근데 이제 통밀은 몸이 소화를 시키기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분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좀 흡수가 좀 더디거나 덜 되는 것도 있고 국산 밀이어야 돼요. 아, 국산. 네. 해외 수입되는 밀들은 그 수입 과정이 오래 걸리고 변질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치들을 해요. 네. 그래서 그게 되게 또 안 좋아요. 아. 그래서 밀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. 네. 과정이라든지 어떤 부가적인 것 때문에 안 좋은 거지. 그래서 이제 빵이랑 이렇게 닭가슴살을 지금 이게 제가 협찬받은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. 다음에는 좀 다른 거 한번 먹어보려고. 이 빨간 게 이제 양념이 들어가서 약간 매콤한 양념이고 이 갈색은 뭐라 그러지? 뭐 데리야끼? 데리야끼. 아. 그 다음에 약간 주황색 비슷한 거냐 훈제. 훈제. 예전에는 훈제도 되게 뻑뻑했어요. 근데 와이프도 먹어보고 되게 좀 부드럽다, 촉촉하다 그런 얘기는 했어요. 근데 단점이 나트륨이 개당 1일 권장량의 20인가 25% 들어있어요. 아, 20%인가 들어있어요. 높은 건가요? 높은 거지. 아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뭐 나트륨 조절할 건 아니라서 먹고 있는데 네.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나트륨까지 조절할 때가 되면 낮은 거를 찾아 먹어야겠죠. 닭가슴살은 첫 번째 딱 그거예요. 내가 이거를 계속 먹을 수 있는지. 보통 한 달도 못 먹고 막 입에서 닭똥내 난다고 그러고 턱 아프다고 턱이만 이만해져. 좋다가 내가 그래서 포기해서 나중에 갈아 먹었다니까 믹서기에다가. 아 맞아 맞아. 마셔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뭔 맛인지도 모르고 밥 먹었다는 느낌도 없고.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먹는 게 제일 좋아요. 그 바디닭이라는 곳인데요.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다. 네, 맛있어. 맛있고 닭가슴살 국내산 94%. 이것도 외국산 저 브라질산 이런 거 쓰는 데 많아요. 근데 다 국내산이에요? 고기는? 닭가슴살 국내산. 되게 좋다. 나트륨이 18% 1일 권장량 비율 18%고 20%가 아니라 18%였네요. 단백질 25.7g 100g. 이게 내용량이 100g이거든요. 네. 아, 이거 하나 먹으면 25g 정도를 먹는데 지금 나 한 번에 3개 먹는 거예요. 75g의 단백질을 먹고 이 빵에도 9g이 들어있어요. 빵 하나에. 단백질이요? 네. 오, 빵인데 단백질이 들어가 있어. 미리 원래 단백질이 있어요. 아 그렇구나. 그래서 먹습니다. 네.
탄수화물량 조절하기 때문에 지방이랑 단백질로 잘 해줘야 돼요. 소프트 그릴을 닦아줬어요. 백팩 시켰는데, 백팩을 받았는데 이 정도 추세면은 제가 한 달분에서 백팩 받았거든요. 네. 한 달 못 갈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하루에 막 네다섯 개씩 막 먹어대고 있습니다. 빵은 뭐 이제 거의 다 먹고. 이것도 유통기한이 짧아요.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날 먹을 것만 빼서 해동해서 먹어요. 거기다가 요 고기를 넣어서 먹으면 햄버거처럼 먹을 수 있지 않나요? 어차피 입에 들어가면 섞일 텐데 그 짓을 내려요. 죄송합니다. 보통 집에서 먹을 때는 따뜻한 버터나 치즈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먹어요. 아 그래도 맛있겠다. 이거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따로 먹는 게 속편. 나 이제 먹어도 돼요? 네, 드셔도 됩니다. 먹어보세요. 네.